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앞으로 앞날의 영광입니다. 자, 앞을 집중해 주세요. Future glory, future glory. 여러분, 우리 구원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간 줄 아십니까? 우리 구원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가 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여러분을 하실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저 좀 한번 봐주세요. 예,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영광까지 이끌어가십니다. We will be glorified.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은 그런 묵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제가 좀 잠시 스탑을 할게요. 예.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하는 생각이나 대화가 아니에요. 구원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가냐 하면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구원이 어디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냐면 우리를 집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집으로. He will take us home. 여러분 지금 집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시죠? 아주 만족스러우십니까? 불편하시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살아있는 신자들은 불편해요. 불편한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Groaning, 탄식. 탄식이 있어요. 탄식. 여러분 탄식하십니까? 저는 이번 주에 탄식했어요. 뭐 때문에 탄식하죠? 우리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믿는 자들이 탄식하고 온 창조, 온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우리 로마서 8장에 나와요. Groaning, 탄식. 여러분, 우리 집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죄가 아직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우리를 막 흔들어 놓으려고 그러고 우리의 가정을 막 흔들어 놓고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죄가.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걸 오늘 로마서에서 보고 있는데 그걸 거쳐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데까지 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우리 잠깐만 신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신학한다고 안 듣지 말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세요. 이거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첫째,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한테도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peer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격이 다른 것입니다. Transcendent God. 거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움 가운데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거룩이 있습니다. 예. 있죠? 빛의 영역입니다. 환한 빛의 영역. 마치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을 때 그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그렇죠?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빛의 영역입니다. 어둠의 영역이 아닙니다. 지저분한 영역이 아닙니다. 거룩합니다. 거룩. 그렇죠? 그리고 광대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격이 다른 트랜센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온 땅을 덮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마무리한 이후에도 여러분 아시죠? 10년 뒤에 누가 있고 누가 없고 그건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저는 없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여러분한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게 구원의 복음이거든요. 그런 거 믿으십니까? 제가 믿으시는 분 한번 아멘해 보시겠습니까? 네. 그거예요. 제가 한번 여쭐게요. 만일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 뭐가 달라질까요? 이거 우리 성경 공부 이번 주 하면서
다 물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걸 믿는다면 뭐가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이렇게 대답해요. 다 달라집니다. 다가 뭔데요? 애들 키우는 거 달라질 것입니다. 사업하는 목적도 달라질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우리가 모습으로 변화할 터인데 지금 현재 고난이 있습니다. 그로닝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에 쭉 나와요. 왜? 아직 집에 안 갔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묵상하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고난을 받고 훗날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재 영광을 받고 훗날 고난을 받으시겠습니까? 무슨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느냐? 아니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Present suffering, future glory. 이게 기독교거든요. 그러면 현재 고난을 받고 훗날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재 영광을 받고 훗날 고난을 받으시겠습니까? 고통을 받으시겠습니까? 이게 기독교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벌써 이미 결단 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그게요. 세상은요, 다 지금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맞죠? 거기다 목숨을 겁니다. 거기다 모든 것을 겁니다. 현재 영광, 세상에서 잘 되고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고 사업 큰 거 하고, 그거는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현재 고난과 미래의 영광. 그런데 오늘 복음 이제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현재 고난은 그와 함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래의 영광도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영광은 그와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영광도 미래의 고난도 영원히 그와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그렇죠. 오늘 모든 복음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여러분이 영화로움, glorification, 구원의 시작이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우리가 거듭났죠. 태어났죠. 그리고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오늘 성찬을 하는데 성찬을 뭐를 기억하는 거냐면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게 끝이거든요. 그럼 태어나면 마지막에 영화롭게 되거든요. 영화롭게. 오늘 그게 로마서의 8장의 정상의 정상이에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자녀이면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고 그리스도 함께한 코에어, 함께하는 후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거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죠. 네, 다시 한번 여쭐게요. 속으로 대답하셔도 돼요.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죠. 믿는 분 있어요, 이거요. 안 믿으면 아직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후사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그 재산을 받는 게 후사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그 자기가 후사가 되고 재산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돌아가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뭐가 좋은 겁니까? 그리고 후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후사가 있습니다. 분명한 후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받는 것입니까? 그 재산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후사입니다. 우리의 inheritance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갖는 자마다 다르게 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땅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영광을, 그와 함께 영광을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We will be glorified with him.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감각이 없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가장 큰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이야기. 그렇죠? 그리고 이날을 기다립니다. 온 세상이 기다리고요. 믿는 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이 기다리고, 오늘 로마서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기다립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뭐를 기다리나요? 뭐를?
우리 기다리는 거 있죠. 아픈 사람은요 낫기를 기다리죠. 아주 간절히 기다리죠. Wait, eagerly wait이라는 여기 우리 영어 성경에는 나오는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고대한다, 학수고대한다. 여러분 학수고대 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학생은 파이널 exam이 끝나고 방학하고 졸업하는 것을 기다립니다. 아주 기다립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는 표현에 의하면 파수꾼은 뭐를 기다리죠? 새벽을 기다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는 자들은 뭘 기다려요? 우리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기다린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리십니까?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로마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기다린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기서 성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도가 뭐냐면 saints라는 거예요. saints가 뭐냐 하면 거룩한 자들,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들. 여러분들이 saint예요. 우리 보통 얘기를 들으면 Saint Augustine, Saint 하면은 굉장한 사람들을 Saint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을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옆에 분들한테 Saint 집사님 하고 한번 해보시고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예. 제가 이번 주에 이 노래,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잘 들어보세요. 진짜 성령께서 우리를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이런 찬양이 있는 것 같아요.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I want to be in that number.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한번 해보시겠어요? Oh, when the saints, 해보세요. Go marching in.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I want to be in that number.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흑인 영가죠.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걸 기다렸어요.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저는 그걸로 판결이 나는 것 같아요. 그걸로 판결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기다리신 분 한번 아멘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자,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이게 로마서 복음의 정상의 정상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거 없습니다. 이거로 만족 못하시면 여러분 만족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니,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를 수 있거든요.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인데 우리가 후사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번역에 보면 We may be glorified.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거쳐야 하는 그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현재의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면 반드시 현재의 고난을 받으셔야 합니다.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디모데후서를 한번 가서 먼저 그걸 설명할게요. 네, 디모데후서에 가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1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죠? 고난을 받으라. 두 번째 2장에 가면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을 성경은 좋은 군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하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즉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이 어디서 오죠? 핍박이 어디서 오죠? 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마귀의 세력들이 계속 핍박을 해옵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절대로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누구한테 핍박을 받았죠? 유대인들한테 받았습니다. 종교인들한테 받았습니다. 끝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누가 죽였죠?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시면 평탄한 적이 없습니다. 평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구한테 핍박을 받았죠? 유대인들한테 받았습니다. 종교인들한테 받았습니다. 누가 죽였죠? 결국에는 로마에서 죽었지만 유대인들 때문에 죽었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약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할게요. 존 맥아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교회가, 한 교회가 어떤 신앙인이 성경적으로 섰을 때, 성경적으로 쓰고자 할 때, 그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고자 할 때는 guarantee, 반드시 어떤 opposition, 대항하는, 그리고 이렇게 몰아내는 affliction and rejection by the world, 세상이 그렇게 반드시 공격한다. 그런데 그 다음을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진짜 우리한테 프로빙한 말인지. 그 사람이 뭐,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행하게도 많은 경우에 그 비판과 그런 것은 누구한테 오냐면 예수를 시인하는 자로부터 온다. 예수를 시인한 자가 왜 성경적으로 쓰려고 그런 걸 비판할까요? 그런데 But by their life deny him. 삶으로는 전혀 살지 않는 자들로부터 온다. 이게 현실입니다. 반드시 이렇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교회가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보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하나하나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지금 예배 보시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고 계세요. 너 왜 이렇게 입이 나왔니? 너 지금 하나님 앞에 있잖아. 하나님이 교회를 보고 계시고 교회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곱 교회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판단하시는데 죽은 교회가 있어요. 죽은 교회가 있네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리고 무지무지하게 화려한데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화려해요. 무지무지하게 활동적이고요. 살아있는 듯하나 너 완전히 우상 숭배한다. 그런 교회도 있고요. 여러분 지금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교회지요. 맞습니까? 교회는 뉴하트 교회는 당회가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가 교회입니다. 찬양대가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KM이, EM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다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근데 성도들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가 살은 듯하나 화려한 듯하나 너 죽었구나. 그리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탄식하시듯이요, 우리 주님이 지금 보좌에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탄식하고 계십니다. 왜 탄식할까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아시죠? 자녀가 정말 탄식이 이런 거예요. 속에서 아주 그거 아시죠?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다 똘똘한 아이들도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주 그냥 진짜 똘똘하고 아주 똑똑하고 자기 앞가림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그 오히려 똘똘한 애보다도 그 진짜 부족한 애한테 더 안타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양자의 영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똘똘한 사람만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피로 사신 자녀들 똘똘하지 못하고 지금 막 아파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혼돈스러워하고 이런 분을 보면서 더 아파하십니다. 더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는 이런 것 같아요. 믿는 자가 교회인데 그 믿는 자는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탄식을 합니다. 여기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All creation groans. 그리고 믿는 자들, 성령으로 저기 이미 첫 열매를 받은 사람들이 groan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같이 우리가 탄식하고 아파하는 게 교회라고 믿습니다. 한번 아멘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상관없으면요, 우린 교회가 아닙니다. 라오디기아 같은 교회, 타야트라에 있는 교회,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일곱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두 개. 어떤 교회를 기뻐하신 줄 아십니까? 서머나 교회가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인내하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애통하는 교회였었습니다. 그 교회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타야트라 같은 큰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교회들. 무지무지하게 화려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그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네가 살아있는 듯하나? 너는 죽었도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판단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시고요. 이 교회를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를 그렇게 판단하십니다. 죽은 교회도 있고요. 서머나 교회같이 조그마하지만 고난을 받으면서도 인내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인내하고 같이 탄식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산상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하심을 받을 것이며. 제가 한번 여쭐게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십니까? 애통하십니까? 내 자신의 이 부족함과 죄악을 위해서 애통하십니까? 그게 신자거든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게 신자거든요.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이 땅에서 막 누리고 행복하고, 막, 물론 행복하죠. 하지만 막 그런 게 아니라 불편해요. 이 땅에서 불편한 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 편안하면 여러분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맞아요. 많이 아파하고 불편한 사람들은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게 설교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날이 옵니다. 만일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 아이는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만일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 돈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는다면 관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맨날 미워하고 맨날 분해하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다가 인생 끝내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우리 로마서 8장, 이게 정상의 정상입니다. 그렇죠? 자녀이면 후사이고 하나님의 후사는 꼭 그리스도와 후사이고 그의 영광을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18절에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present suffering, 앞으로 나는 앞으로 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게 성경의 복음이거든요. 피조물이, 그리고 우리 세 번의 그 탄식을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즉 마지막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영광스러운 영화로움을 받는 것, 온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서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창세기 3장 기억하시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됐죠? 온 세상이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다 썩습니다. 다 죽어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모든 세상이 다 없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목숨을 걸면 어떡해요?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 세상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화로움을 받는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groaning. 여러분 하시죠? 저는 이번 주에 탄식이 있었어요. 저한테는요. 있었어요. 내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요. 우리의 죄악을 보면서 탄식해요. 진짜요. 나를 보고 탄식하고요. 야, 목사가 네가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를 보고 탄식해요. 우리 자녀들을 보고 탄식하고요. 우리 부모님들을 보고 탄식해요. 우리 민족의 죄악을 보고 탄식하고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죄악을 보고 탄식해요. 예.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이 우리가 아나니. 두 번째 이제 탄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누구죠? 성령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탄식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 왜?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탄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합니다. 속으로 신음합니다. 신음. 그렇죠? 신음하는데 무엇을? 양자가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마지막 영화롭게 됨을 기다리면서 탄식합니다. 그렇죠? 탄식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바라는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오래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고 있으면 여러분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리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면서 믿는 자들은, 신도들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 탄식하면서 애통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죠?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세 번째 탄식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아직 성령님이 없는 분은 전혀 모릅니다 이거를. 그렇죠? 성령, 이와 같이 즉 성령님도 기다리고 계세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내 노력에 달려있다면 우리 다 구원이 이를 것입니다. 한 명도 남을 사람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거라면 한 명도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근데 뭘 도와주세요? 기도를 도와주세요. 제가 어저께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요 구절을 가지고 들었어요. 예. 옥하는 목사님이 로마서를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설교하셨더라고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 아니고 옥하는 목사님 얘기니까. 돌아가시기 마지막에 들어가. 근데 설교를 쭉 듣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1년 동안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 설교하기 전에 1년 동안 아팠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분이 암이 있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떨적인 기도할 할 바를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다 보면은 당신이 하신 말이에요. 어떨적에는 자기가 좀 째째하게 느껴진대.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뜻대로 하십시오,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좀 불안해진대. 하나님, 하나님,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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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기서요, 여기서.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 잘 안 하는데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렇죠? 어딘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이걸 자꾸 읽죠 제가.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세 번째 탄식하시는 분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 탄식이 들렸어요 지금.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왜 탄식을 하실까요? 성령님 하나님이시죠. 왜 탄식을 하실까? 성령님이 기도라면 누구한테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내려가면 예수님이 또 중보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한테 중보하는 건가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님도 중보하시고 예수님도 중보하십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삼위일체가 Inter-Trinitarian Intercession, 중보기도회가 있어요. 누굴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은혜가 되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보기도회가 있어요. 누굴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뭐가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뭐가 뭔지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살려주십시오. 아니 그냥 주뜨대로 하십시오. 왔다 갔다 한대요. 그리고 아무 진짜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할 때도 있고, 그 목사님이 하신 말입니다.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는 기도도 있고, 그리고 내용을 들어보면 진실로 하지 않을 때도 있고, 아니면 아예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때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안 그러면 벌써 죽었어야죠. 벌써 구원을 잃었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라면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는? 저는 저를 아는데요, 절대로 여기 못 서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여기 자세히 보세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데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간구하시는 거예요. 간구. Intercede.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너무 안 하니까, 너무 뭐가 뭔지 모르니까. 우리 다 아는 것 같은데요, 우리 5분 앞을 몰라요. 5분 앞을요. 우리 다 아는 것 같은데요, 우리 속에 뭐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성령께서 간구하시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왔네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데, 어떻게 간구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아는 길이 있죠.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또 하나는 성령께서 얘기하는 대로예요. 제가 한번 여쭙게, 이거는 꼭 대답을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한다고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이 안 되세요?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주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이면 교회를 사랑하죠? 아멘이 안 돼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십니다. 탄식하면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탄식 같이 해볼까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신 분들은 탄식한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한번 탄식해볼까요? 고개를 돌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탄식합니다. 뭐를 탄식해요? 나의 죄악을 탄식하셔야 합니다. 나의 죄악. 이 죄와 싸우는 로마서 7장에 있는 거죠. 그 죄악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계속 남들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여러분의 죄악을 보지 못하면 반드시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속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이 탄식하고 긍휼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지 못하잖아요. 그럼 계속 탄식, 계속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해요. 저 사람을 빨리 없애야 되는데 아니에요. 자신을 보면은요, 그분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탄식해요. 기도해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해요. 그렇죠? 그게 오늘 교회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은 쓸 길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못 씁니다. 그렇게 않으면, 이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갔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는 도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죠? 원하시는 분만 한번 아멘. 네. 원하시길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끝없이 외칠 것입니다. 저는 끝없이 외칠 것입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영화롭게 되면은요, 영화롭게 예수님과 같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죄를 미워합니다. 자, 요한일서 어디 갔나? 제가 우리 카톡에 보내는데 읽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내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우리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영화롭게 될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가 나타나심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 예수님과 같이 된다. 저를 한번 지금 봐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도대체 뭔가요? 예수님하고 같아져요. 같은 네이처, 같은 본질이 돼요. 썩지 않는 육신뿐만이 아니라 네이처가 같아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과 같은 네이처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복음서에 가장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불쌍히 여겨요. 잃은 자를 찾아요. 죄를 미워해요. 죄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해요. 죄를 뭉기지 않아요.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과 같아지면 마지막에 영화롭게 되면 죄가 없어요. 그걸 구속한 자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잘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의 반대예요. 반대. 그걸 위해서 사는 거는요. 자, 보세요.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We shall be like him. 예수와 같아질 것인데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그 다음 구절. 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이게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해요. 그냥 살지 않아요. 그냥 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니까 사랑하시죠. 그리고 아들의 영이십니다. 양자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넌 김씨 집안 아들이야.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헷갈리는 거 아닙니다. 이거 이 소망 갖고 이 믿음 갖고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영화로움을 받을 것입니다. 아니면 future glory가 아니라 future suffering입니다. 영원한 고난입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와 함께 지금 고난을 받으면 복음의 좋은 군사,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그보다 큰 축복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요. 이 교회에 있어요. 그런 분들 있어요. 이 generation에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싸우시고 복음을 외치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마지막에는 누구나 다 고난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진짜 그걸 축원드립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사람은 많은데, 세상에 사람 무지하게 많잖아요. 근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future glory를 믿지 않아서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면 그렇게 살겠는가? 스펄전 목사님 설교를 읽으면요, 제가 일주일에 하나 정도 읽어요. 막 저 뭐 그분이 위대하다는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분이 영국에서 가장 복음주의적 설교자 그런 분이잖아요. 복음과 신학이 아주 살라드한 분이에요. 그분은요. 그렇죠? 그 퓨리탄 라인을 따라서 마틴 로즈 하여튼 그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쭉 어떤 설교를 하든지 마지막은 똑같아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똑같아요. 이거는요. 여러분 예수님께 인생을 드리십시오. 똑같아요. 이거는요. 근데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예수 있는 사람들이 왜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 말이? 너무 감사한 거지, 그거는. 그렇죠?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예수 믿으십시오 외치는 게 왜 기분이 나쁘겠어요?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겁니다. 박수 쳐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외치십시오 하고 기도해 주지, 중보해 주지. 화가 날 리는 없잖아요, 화가 날 리는. 화날 일은 아니잖아요, 그건.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분은 한 번도 안 빼놓고 그렇게 설교를 해요. 진짜요. 근데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목회를 해야 돼요. 그 이유는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사울이 바울이 될 때까지 아직 시작도 못한 겁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아직 시작도 못한 겁니다. 니고데모는 최고의 그 당시로 따지면 신앙인이었습니다. 최고!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진심으로 찾아왔어요, 그분. 근데 진심으로 찾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진심으로 찾아왔어요. 그때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절대로 볼 수도 없다. 보지 못하면 뭐죠? 까막눈이에요. 까막눈. 최고 학문인데 까막눈이에요. 성경을 달달달달달달 아는데 그래도 까막눈이에요. 여러분 들으시길 바라요. 들으시길 바라요. 혹시 아직도 까막눈이신 분 있으면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께 항복하고 나오세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로마서 8장, 이 마지막이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죠, 이 사람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왔습니다. 1장, 2장, 3장. 그 흙덩어리 원수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 그런 말 잘하잖아요. Remember where you come from.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잘나서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온 게 우리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하는 원수가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예수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성령의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그 소망으로 오늘을 사세요. 그래야 오늘 있는 고난을 여러분이 인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야 groaning이 있어요. groaning. 탄식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세대를 위해서 탄식하십니까? 성령은 여기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탄식한다. 보여주시잖아요. 우리의 형편없음을 봐야 남을 귀하게 여기죠.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우리 이제 성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 그렇죠? 여러분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건데 고린도 전서 11장에 보면 살피지 않고 먹으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잘 살피세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야, 고집피지 마라. 야, 고집피지 마라. 내게로 오라. 그래야 살 길이 있다. 여러분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